자, 1번. 다음 중 무선 송신기의 발진부에 발진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발진기. 1번. 고주파 발생이 적어야 된다. 그렇겠죠? 기본파만 나와야 되겠죠? 2번. 전원전압 변화에 따라 발진 출력이 비례해서 변화해야 된다. 아니죠. 이게 일정이 나와야 되겠죠? 일정. 2번 틀렸고, 3번 주파수 미조정이 용이해야 된다. 주파수 조정할 수 있어야 될 거고, 4번은 안정도 좋아야 된다. 맞죠? 2번 다음 중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이제 디지털이래, 디지털. 그러면은 뭐 통신이니까 뭐 변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봐. 그럼 맨 먼저 전력. 전력은 최소가 좋겠지. 두 번째 에라. 에라도 최소가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대역도 조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그런데 데이터 전송률은 어때?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지? 3번이 틀린 거지? 정리돼? 간단간단하게 하자 그랬으니까 3번. 다른 주파수에서 다수의 반송파 신호를 사용해서 각 채널상의 비트, 실어 보내는 방식은, 자, OFDM이지? 그래서 이거는 협대역 직교가 빠졌구나. 중요한. 그래서 이렇게 반송파들을 직교. 이렇게 쓰는 거죠? 정답.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4번 다음 중 의사 잡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PN이라고 그러죠, PN. 그래서 이거는 가짜라는 거야, 가짜. 가짜 잡음. 원래 진짜 잡음은 주기성이 없죠. 그런데 가짜 잡음은 주기성이 있어요. 주기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기성이 여러분들 어떻게, 그 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 개수라고 배웠지. 1번은 주기 맞고, 2번은, 이거는 언제 쓰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확산시킬 때 쓰는 거지. 그래서 이 PN 코드를 통해서 어떤 요거를 확산시킬 때 쓰는 거야. 3번, 주파수 합성기로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주파수 합성기로 만드는 게 아니죠. 시프트 레지스터하고 모듈러 2 연산기 같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시프트 레지스터고 이게 모듈러 2 연산기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PN 코드가 나오는 거야. 답은 3번이 틀렸죠? 자, 재밍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지? 재밍이 뭐예요?
의도적인 전파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이거 왜 하는 거야? 간섭 같은 거 영향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5번 다음 중 WCDMA 물리 계층 기능이 아닌 것은? 자, 물리 계층은 뭐 하는 거예요? 변조를 하거나 다중화를 하거나 뭐 채널 코딩을 하거나 뭐 이런 거죠. 패킷 재전송은 물리 계층이 아니지. 자, 정답은 1번. 6번 재난 안전 통신망에서 제공되어야 할 핵심 요구 기능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지? PS 1번 생존 신뢰성 굉장히 중요하죠. 신뢰성은 뭐야? 고장 나면 안 된다. 2번 신속 홍보성. 이거 뭐 홍보성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 없어. 3번 재난 대응과 보안성. 그죠? 이게 뭐 소방, 경찰, 이게 다 통합망이죠. 그래서 2번도 맞다. 보안성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듣지 않게 못하게 해줘야 되겠죠. 4번 운영 효율과 상호 운영성. 이게 서로 다른 경찰이나 소방이나 뭐 이런 데서 같이 써야 되니까. 정답은 2번 일반 상식에 준해서. 7번 통합 공공통신망 PSLT, LTM, M은 뭐예요? 바다에서, 해상에서. 그 다음에 LTR은 철로에서, 레일, 웨이. 이거는 마린, 마린보이 할 때 하는.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황금 주파수대기라고 얘기하는 700메가를 쓴다. 8번 UHD TV 지상파 채널로 2개 이상의 방송 신호를 서로 다른 계층으로 나누어 전송하여 한 채널의 HD 방송과 UHD 방송을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은? 자, 이렇게 파워를 이렇게 해본, 이게 뭐 쉽게 얘기하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주파수 파워를 다르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HD는 이동 방송에 쓰고 UHD는 고화질 고정 방송에 쓰는 거야. 알겠어? 이동이 조금 열악하잖아. 그러니까 세게 보내는 거야. 파워 레벨을 다르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이 하나 없애면은 끄집어낼 수 있지? 받는 사람은 간섭 제거 기술이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되는 건데, 기사에서 뭐 이런 것까지 언급은 안 할 거니까 요 정도만 알으면 될 것 같아. 이게 레이어 디비전 멀티플렉싱 방식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레이어 디비전 멀티, 오케이. 9번 다음 중 무선 랜 단말기 상호간의 전송 중 상호간 전송 중에 발생하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 유선에서는 뭐 써? 충돌을 검출하는 거죠. 그런데 무선에서는 충돌을 어보이던스 하는 거야. 응? 해피. 정답은 2번. 10번. 다음 중 각종 물품에 소형 칩을 부착해 사물의 정보와 주변 환경이겠지. 환경. 자, 환경 정보를
무선 주파수로 전송 처리하는 비접촉 인식 시스템은 라디오 프리퀀시 IDG, RFID. 11번. 다음 중 무선 AP에서 공인 IP와 사설 IP를 상호 변환하는 것은 이거지.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고정 IP하고 유동 IP라면은 여기는 공인 IP하고 사설 IP. 차이점 알겠어? 정답은 1번. 12번. 자,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나타내는 용어는 이건 뭐야, 이거? 와이어리스,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지? 그래서 802.11을 쓴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아파트 건설 용장에 들어가는 게 X야. 이게 6세대야, 6세대. 응? 6세대. 5세대가 802.11AC. 이게 5세대야, 5세대. 4세대가 뭐냐면, 4, 5, 6만 좀 알아. 응? 4세대가 802.11N. 자, 알겠어? 이게 가장 최신이야, 지금. 2021년, 22년, 이거 들어가죠. 정답은 2번이다. 13번. 다음 중 ISM 대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주파수 대역은? ISM이라는 것은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허가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대역이지. 대표적으로 13.56메가도 ISM 밴드고 900메가도 ISM 밴드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2.4기가도 ISM 밴드고 5기가도 ISM 밴드고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같은 데서도 쓰이기 시작할 것 같아. 그지? 이런 것들은 ISM 밴드의 대표다. 알겠어? 이거 말고 또 있어. 근데 이제 기사 버전에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14번. 다음 CSMA CD 기술과 CSMA CA 기술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거. 1번. CSMA CD는 802.3. 맞네. 2번. CSMA CA는 802.11. 맞네. 3번. CSMA CD와 CSMA CA 모두 송신 전에 매체 확인한다. 그게 뭐예요? 캐리어 센싱이라는 거지. 어? 멀티플 액세스 하기 전에 캐리어 센싱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유선에서는 CD, 무선에서는 CA를 쓰는 거야. 정답은 4번이겠네. CSMA CD에서 명시적인 AC 패킷을 이용해 충돌 회피를 시도한다. 충돌 회피를 시도하는 거는 CA야. 되겠어? 자, 15. 다음 규격증. OSI 참조 모델의 네트워크 계층과 가장 관계가 적은 거를 물어봤어. IP는 3계층이지? 2번. MTP는 어디서 쓰는 거야, 이거? 공통선 신호망에서 쓰는 거야. X.21은 이거는 물리계층에서 쓰는 거야. 물리계층에 여러분들이 DT, DC 인터페이스로서 쓰는 거야. 동기식. 동기식. 동기식 인터페이스에 쓰는 게 X.21이야. 그러니까 답은 3번이네. Q의 931은 ISDN에 쓰는 거야. ISDN. 응? 어떻게 좀 정리될까? 이게 다 3계층이네, 그지? 16번. 무선통신 시스템 설계 시 단파가 중장파보다 불리한 점은 어느 거냐? 자, 장파. 자, 1번. 복사 능률은?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지. 응? 그죠?
2번 페이딩 영향. 자, 페이딩 영향은 어때요? 얘가 더 뭐야 지금 여기 지금 단파가 이걸 중심으로 얘기했네. 불리한 점. 안테나 설치 다 써보자. 단파가 중장파보다 불리한 점은 어떤 거냐? 불리한 점을 물어본 거야. 복사 능률은 얘가 더 좋아. 원거리 통신? 얘 되지. 응? 안테나 설치도? 얘가 좋지. 그지? 복사 능률도? 얘가 좋지. 이거 문제를 어떻게 만든 거야? 단파가 장중파보다 불리한 점. 그러니까 이게 단점. 이건가? 그지? 그러면은, 요거 페이딩 영향은 얘가 더 커. 여기는 장점. 이거는 단점. 이걸 내야 되겠다. 그치? 말을 조금 이상하게 해놓은 것 같아. 이거 이해 되겠어? 안테나 사이즈가 커지잖아. 이건 지표파잖아. 이건 전리층 반사파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아는 이 페이딩의 뭐 간섭성, 흡수성, 도약성, 선택성 뭐 이런 거 있었잖아. 17번 다음 중 무선통신 시스템 보안 위협이 되는 요소의 종류가 아닌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수동적, 능동적. 그래서 이런 건 도청 같은 거 하는 거야? 응?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건 위조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지? 이거는 능동적이라는 거는 수동적인 거 그냥 몰래 듣는 거지. 이건 아예 막 그냥 변조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1번이 답이네. 그지? 비인가 사용은 능동적인 여기에 들어가겠지. 응? 지가 허가받지도 않았는데 쓰는 거잖아. 알겠어? 18번. 다음 중 장애 처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은 매뉴얼이라고 쓸게. 이 매뉴얼이라는 거는 뭐 지침 정도로 번역이 되는 거지. 자, 1번 시스템 관리 예비품. 그래서 이 장애가 일어나면은 얼른 예비품으로 교체해 줘야 되겠지. 그럼 예비품이 있어야 되겠지. 상식적인 선이야. 2번. 장애 발생을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 이게 지침이라니까? 3번. 환경의 영향 및 개인 보호 장비와 관련 기준. 그렇지? 그래서, 기준. 지침. 4번. 뭐야, 이거는. 최적화는 해당이 없어요. 통신망 성능 최적화? 이런 거는 해당이 없다. 응? 그렇지? 통신망 성능 최적화는 장애 처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송 경로 제어 방법, 이런 거는 해당이 없다. 장애 처리가 뭔지 알아야 돼. 최적화하고는 좀 관련성이 떨어지잖아. 19번.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측정 항목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지? 주파수 도메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뭐도 측정할 수 있어요? 전력도 측정할 수 있고요. 대역도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리어스도 측정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측정하는 장비가 스펙트럼 분석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어. 네, 그러면은 답은 S파라메타는 해당이 없지. 정답 3번 2번이다. 자, 20번 RF 네트워크 분석기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주요 항목. 이제 네트워크 분석기는 스프리어스 에미션은 얘가 하는 건데 이게 뭐지? 스펙트럼 분석기가 하는 거지. 정답은 4번이 답이다. 응? 정답은 에미션. 이거는 누가? 스펙트럼 분석기가 하는 거다.